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아마 우리 가운데 미국 여권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한국 여권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LA에 있을 때는 브라질 여권도 있었고 아르헨티나 여권도 있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남미로 이민 가셨다가 일로 올라오신 분들 가운데 자녀분들이 아직도 그 여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어서 제가 중국에 가고 싶어서 알아보는 가운데 발견한 것은 그때만 하더라도 85년대 때 이야기입니다. 한국 여권으로는 중국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브리나케 시민권 신청해서 시민권 받고 3일 만에 제가 미국 여권을 취득해서 중국 간 적이 있습니다. 중국 가서 가장 크게 본 혜택을 말하라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7월 4일 날 독립기념일 날 대사관에서 빅맥 먹은 거 그게 제일 큰 혜택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북경에 맥도날드가 없어서 7월 4일이라고 지금 생각하면 좀 우습습니다. 뭐 빅맥 갖다가 먹여줄까 했는데 아마 미국을 나타내는 것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사이에는 사실 미국 여권을 가지고 중국에 가는 것보다 한국 여권이 더 좋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비자값이 싸요. 한국 여권 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미국 여권이 비쌉니다. 아마 이중국적을 취득하게 되면은 어디 나라를 여행할 때 이렇게 쫙 봐가지고 이걸 쓸까 이걸 쓸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함께 일하던 동료 가운데 여권이 세 개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 여권, 캐나다 여권, 그리고 호주 여권, 그렇게 세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야, 세 개 중에서 도대체 내 조국은 어디냐? 그랬더니 주저없이 말하더라고요. 캐나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조상은 영국에서 호주로 가면서 받았고 그러나 태어난 곳은 캐나다이기 때문에 캐나다 여권을 자기는 가지고 제일 좋아하고 또 자기 조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땅의 사람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웨스터너들이 이 서구의 사람들의 동양상을 보게 되면은 사실 여름은 아홉은 물론 좀 나아지긴 하였지만은 동양 사람은 다 동양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뭐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아니면 태국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백인들 볼 때 여러분 그 백인이 프랑스 백인인지 독일 백인인지 아세요? 백인은 다 백인이죠 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영국 사람과 미국 사람은 같지 않습니다. 굉장히 싫어해요. 같다 그러면은 외모가 같기 때문에 뭐 우리야 뭐 다 백인으로 치지만은 그러나 영국 사람과 미국 사람은 같지 않고 사실 우리 한국 사람은 미국 사람과 많이 좀 비슷합니다. 좀 전투적이고 진취적이고 하는 그런 모습이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한국 우리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동양인까지도 우리를 뭐 중국 사람 정도 아니면 일본 사람 정도로 봐주면은 that's okay. 거기까지는 갈 수 있는데 만약에 혹시 태국 사람 아니세요? 혹시 베트남 사람 아니냐 그러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좀 기분 별로 이렇게 안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그런 거죠. 물론 다 황인종이지만은 그래도 그들이 얼마나 더 거무잡잡한데 우리랑 같이 볼 수가 있느냐. 뭐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리고 체격도 많이 왜소합니다. 사실 저희들보다는. 그리고 어떻게 저희 마음권에 그런 말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말과 중국의 광동말 아니면 베트남말을 비교할 수 있을까? 여러분, 베트남 성조가 아홉 개가 되는데 말을 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우리 말과 그 말을 이렇게 분간하지 못할까 하는 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동남아 국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화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교들 저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 사람 비슷하다고 하면 막 웃으셨지만은 여러분도 중국 사람 같이 있으면요 다 중국 사람이세요. 다 중국 사람을 알 것입니다. 근데 화교들이 뭐 태국에도 있고 뭐 베트남에도 있고 필리핀에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베트남 사람이고 필리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 사실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한국 사람을 한국 사람 되게 만들까? 방법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가장 쉬운 거죠. 여권 딱 빼가지고 보여주면 돼요. Can't you see? I am Korean. 난 한국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요새 가짜 여권이 많아요. 특히 중국 같은 데는 미국 여권보다 한국 여권 더 쳐줍니다. 더 비싸게 사갑니다. 여기 만약에 누가 훔쳐가게 되면은 더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은 그 나라 언어로 말하시면 돼요. 근데 말하실 때 여러분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시면 그 말 듣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면 베트남 발음 들어가지고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분들이 김치 먹으면서 아 맵다가 아니라 아 정말 맵네요 이렇게 말하면은 그분들이 이 사람이 정말 한국 사람 맞아?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이면 오늘 사실 제목도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제가 합당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려고 그러다가 아니에요. 저까지도 포함이 돼.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는. 우리는 정말로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을까? 무엇에 합당한 생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사실 본문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해 생활하라. 여러분, 여기에 그 생활하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를 써서 그 편지를 써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고 있는데 빌립보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빌립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생활화의 뜻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로마가 예수님 당시에 또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이었습니다. 아시아 빼고 거기까지는 제가 가지 않기로 하고 그러나 어떠한 나라가 그 나라가 강대하게 지는 것은 다른 거 아니죠.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점령한 다음에 그 땅을 자기들한테 속국시킬 때 그 나라가 커지게 됩니다. 커지게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무슨 문제냐면은 그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 장군들에게, 병사들에게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그래서 보답의 한 방법이 뭐였냐면은 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이탈리아의 모든 전역은 이런 사람들의 차지가 되었고 그래서 땅이 모자랐습니다. 땅이 모자라서 로마 같은 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든 땅 중에 가장 먼저 된 땅이 로마의 속국이 된 땅이 빌립보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빌립보를 가리켜서 유럽의 첫 성 아니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라고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이 아니면 그들의 후손들입니다. 로마의 시민입니다. 이들이 지금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생각은 어디에 가 있냐면은 로마에 가 있어요. 지금 로마에서는 어떤 음식을 많이 먹고 있나? 옷은 어떤 옷을 입고 있나? 요새 가장 유행하는 그러한 게임 같은 거, 유행하는 놀이가 무엇이나. 그래서 그것을 빨리 알아가지고 빌립보에서 그들도 똑같이 생활했습니다. 그것이 생활하라의 의미예요. 여러분 제가 LA 살 때에는 그런 거 많이 느꼈고 사실 사실입니다. LA는 한국에서
또 서울에서 유행하는 것들 바로바로 들어옵니다. 어떤 동네에 갔더니 뭐 청국장이 정말 떴다. 그럼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LA에 들어옵니다. 요새 영화 같은 거나 드라마 같은 거나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동시에 뜨더라고요. 아마 포틀랜드 뜨는 것 같은데 LA에 있는 한국분들은 몸은 LA에 있지만 생각은 뭐 정치며 경제며 문화며 다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은 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생활하는 뜻이에요. 지금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로마의 시민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생활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너희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말할 때 두 가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복음을 바로 알아야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를 그 영어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을 말하는데 제가 한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conduct yourselves in a manner worthy of the gospel of Jesus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은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 이건 좀 더 우리가 삶에 대해 생활하는 걸 말하는데 live in such a way that you are a credit to the message of Christ.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 자체가 복음에 크레딧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인데 다른 이걸 말하면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처럼 살아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복음에 합당한 삶인데 여러분 복음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보게 되면은 다른 복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복음이 요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복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올려놨는데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 다른 복음은 있을 수도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복음이 다른 복음입니까? 어떠한 복음이 다른 복음이냐면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 답을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죠.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사람에게 받은 복음,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복음, 그 복음은 다른 복음입니다. 이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는 예수를 전파하면서 예수를 믿기 원합니까? 그러면은 율법을 지키십시오 라고 자신들의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그러한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곡된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 어떠한 복음이 왜곡된 복음일까? 한 가지는 그런 겁니다. 오늘 왜냐하면 본문 가운데 그 말이 나오는데 고난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시라고 주셨다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복음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제가 다시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은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에도 동참하게 주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지 예수 믿었다고 다 잘 되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합당하다는 거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합당하다는 것은 의사가 수술실에서 수술을 하다가
시간이 땡 되니까 갑자기 문을 치고 나가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김 선생, 수술 계속 하십시오. 저는 집에 갈 시간이 되어서 수술실을 나갑니다. 오늘 퇴근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장이 시애틀에서 인천에서 시애틀까지 비행기를 몰고 오다가 그 집이 하와이인데 하와이가 다 왔다고 낙하산 타고 내리는 기장 보셨습니까? 의사가 가운을 입고 조종사가 유니폼을 입고 있는 한은 그 사람 의사이고 조종사이고 그 합당한 삶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들이에요. 우리가 오늘은 이곳에서 하늘의 시민같이 살다가 내일은 벗어버리고 원하는 대로 살다가 여기서는 하늘의 시민으로 살다가 저기서는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주어진 삶이 있는데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는 질문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내 앞에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과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사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의 27절과 28절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올려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두 가지의 모습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 땅이 원하는,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성령께서 나라는 인격체에게 예수를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지만은 믿음 생활은, 신앙 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첫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한뜻으로 영어로 보게 되면 You stand firm in one spirit, contending as one man for the faith of the gospel.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같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복음의 전파의 진전을 위해서 함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게는 지역교회가, 한 지역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크게는 이 땅에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같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다른 생각 가지는 거 당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묘하게, 우리가 얼마나 신기하게 창조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다양성 속에서 일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Unity in diversity예요. 여러분, Unity와 Uniformity는 같지 않습니다. Unity, 일치한다는 것과 Uniformity, 획일하다는 건 같지 않습니다. 일치한다는 것은 인격체의 생각이 다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Uniformity는 내 생각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렵겠죠. 우리가 한국 분들은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가장 약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agree to disagree. 그렇지 않습니까? 나랑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까지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나랑 같지 않으면 다른 생각 가지면은
다 나쁜 사람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오묘하고 신기하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린 지체입니다. 각 몸의 지체입니다. 지체가 얼마나 다 다릅니까? 여러분 만약에 손이 항상 대접받을 때 손으로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이 그런 말을 해요. 어떻게 대접은 다 너만 받느냐? 나도 좀 손대보자.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손이 두 개가 아니라 네 개라면 어떨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러잖아요. 저는 오른손잡인데 음식을 먹을 때 항상 오른손으로 먹으니까 왼손이 그러는 거예요. 오른손 맨날 너만 먹냐? 나도 좀 먹자. 그 두 손으로 같이 먹어요. 그럼 어떤 분은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다가 탈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각 지체가 다른 펑션이 있고 다른 맡겨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다 똑같이 할 수 없는 것 같이 어디 한 군데가 아플 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거기만 아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말을 좀 빨리 하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합니다. 야, 말 좀 천천히 하자. 그런데 말은 뭐 조금 제가 스피드를 할 수 있는데 이 밥 먹을 때는 어떨 때는 뭐 저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우리 한국 분들은 이렇게 보면은 밥 먹으면은 준비 1시간, 먹는 거 10분 뭐 그렇게 드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여기 땅 하면 무슨 경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먹고 끝나는데 그래서 제가 먹다가 특히 맛있는 거 먹다가 이 입 안에를 이렇게 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도 먹다가 씹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픈데 그럴 수 없잖아요. 쌤통이다. 너 그렇게 빨리 먹다가 고생 좀 해봐라. 여기가 아프면은 전체가 다 아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 지체가 하는 일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가 될 수 있다면은 여러분 밖에까지 갈 거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놀랄까. 그러한 모습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한 사람같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복음의 전파의 진보를 위해서 진전을 위해서 하나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얼마나 오묘하게 신기하게 창조된지 아시죠?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콧구멍이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밑으로 나 있지 않고 위로 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귀가 두 개가 아니라 귀가 네 개입니다.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지금 두 개로 듣고 사는 것만도 충분한데 모든 인하프인데 네 개를 가지고 있다면 야 하나님 정말 신기하신 것 같습니다. 오묘하게 저희들을 창조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뭐 그런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무슨 탓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생각해봤어요. 이 눈썹 없는 분들 계세요. 제가 아는 분도 한 번 그런 분 계신 저희 처형도 없으신데 근데 눈썹이 없으면은 운동하다가 땀 날 때 그 땀도 어디로 갈까? 계속 닦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를 오묘하고 신기하게 창조하셨고 교회 안을 보게 되면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가 될 수 있다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가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사람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과 연관이 되죠. Without being frightened in any way by those who oppose you. 여러분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저희들을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절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반대할 것입니다. 우리를 적대시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텐데 그들을 그런 것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가진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직장생활하는 분들이 아마 특히 한국에 있을 때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나온 상사나 한국과 연관이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 그런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높으신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상사가 그렇게 말하죠. 저분 모시고 나가서 저녁 잘 대접하고 호텔까지 잘 모셔다 드려라. 근데 만약 호텔에 가서 저분이 여자를 원하면은 여자도 찾아서 들여보내줘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식사 대접하는 것까지는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은 저희들을 성적으로 넘어뜨리려고.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사실은 이 뉴스를 보고 저는 사실 좀 놀랐습니다. 우연하게 제가 보게 된 건데, 여러분 CIA 국장이 지난주에 사임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사시는데 그런 큰 정치인 거긴 하지만은 데이비 패트리였습니다. 60살 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전쟁 영웅입니다. 아마 그 일을 잘해서 그 CIA 국장이 됐는데, 알려진 게 뭐냐면은 그 훌륭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여 기자가 와서, 아마 기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전기를 쓰겠다고 한 2년 전부터 함께 쫓아다니다가 이들의 관계가 넘어야 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지고 이 세 국장이 사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다 괜찮다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Why not 했을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믿음이 우리가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 대적하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내 주위에는 친구들 가운데는 아직까지도 순교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래? 친구들이 다 너를 바보같이 여기고 웃음거리로 만들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너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배우자를 만날 때까지 순교를 유지할 수 있겠니? 라고 말하는 것. 자녀가 나가면서 웃을지 몰라요, 코웃을지 몰라요. 그게 가능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 그 부모는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부모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새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공격을 받습니까? 왜? 정말로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냐고 얼마나 우리를 비웃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뭐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내가 봤더니 다른 종교인들보다 더 잘난 거 아무것도 없더라, 더 못하더라 했을 때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사과하는 것이죠.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당신에게, 친구에게 어려움을 주었군요. 미안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 말함이 내게 불이익을 갖다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그들이 표면적으로는, 순간적으로는 비웃고 조롱하고 웃을지 모르지만 근극적으로는 그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인정할 거예요.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게 정말 틀리구나, 같지 않구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러한 그들의 모습은 멸망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자들이라면은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올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는,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고난도 받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자녀임을 확신시켜주는, 확인시켜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남원이라는 곳에 춘향이라는 처녀가 살았습니다. 이름은 성입니다. 성은 성입니다. 성춘향. 어느 날 한양에서 정말 잘생기고 멋진 이몽룡이 아버지 사또를 쫓아서 내려옵니다. 그들이 광한로라고 그러나요? 광한로에서 만나서 눈이 맞아서 마음이 통해서 요새 말로 하면 뿅 가가지고 그들이 결혼하고 잘 살게 되고 아들, 딸 잘 낳고 잘 살았습니다. 아니죠. 춘향 이야기. 그렇게 끝났으면 아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춘향이의 이야기에는 춘향전에는 이몽룡 못지않게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누굽니까? 변사또. 변사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이 진짜였나 아니었나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고백하는데 진짜인지 척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척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홍정길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그를 인용하면은 이렇게 그분이 말합니다. 고난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가를 확인해 주는 시금석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고난은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가 알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럼 고난이 없으면, 고난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어려움이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이 말하는 것과 주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은 같지가 않은데, 동일하지 않은데 어떻게 어려움과 고난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가 알고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걸어가는 것도 마침까지도 끝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싸움은,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성들이 국한되는 거 아닙니다. 30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지금 바울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도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고 보았고 경험했습니까? 고난을 받으면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고난이 있기 때문에, 왜 고난이 있을까? 예수께서 원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라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어렵고 힘들지만은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삶을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경험하고 계속해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우리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하늘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것, 우리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러한 삶을 살 때 고난이 있지만 고난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공동체가 더욱더 주 안에서 하나님 견고하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아버지를 바라보는 가운데 힘을 얻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